목사님께서는 음성 선민 승복음 교회를 다녀오셨고 이영숙 권사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행복한 하모니 교회 효실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모니 교회는 2016년도 8월 18일부터 행복을 위하여라는 목표 아래 믿음의 형사 39명이 축구 음성에 위치한 선민 승복음 교회를 1박 2일로 승계되었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었지만 효실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민 승복음교회 대리 목사님은 러시아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으로 신학교회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배출하고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선교 및 각종 구호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적인 복음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민승복음교회는 약 40여 명의 성도들이 계시며 대부분 노인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농번기로 인해서 예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복음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치료를 기초로 크게 네 가지 사역의 중심을 두고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의 치료 실천으로 지역 복음 전도로 선민 승복음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대형 슈퍼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승복음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수확하는 사역입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사역이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웃사랑, 인류봉사의 성경치료를 실천한 마음을 즐겁게 사역에 진행하였습니다. 행복한 교회 어린 친구들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더위를 이기며 함께 동참해서 함께 땀 흘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사랑, 성경치료의 마음으로 집안 청소 사역을 하였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끊임없이 나눈 집안 쓰레기, 각종 음식, 정리되지 않은 것만 같던 일이 하나둘씩 정리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 스승 공경의 마음으로 포잔치를 진행하여 교인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자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나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평일날 저녁에 36명이라는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이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효자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18명 정도 되어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추가 주인 되시는 권사님의 남편분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오지 않으셨는데 행복한 게 식구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모습이 감동되어서 9년 만에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밖에도 저희 행복한 게 믿음의 용사 39명이 효실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싸움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서로 하모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민승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품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행복한 교회 네 분의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더욱더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실천 봉사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고 지역교회의 봉사와